야야야 뭐 이슈거리 없어? 대박 대박! 왜? 기자님! 걸스데이 해리 나이 22살 아니라고 밝혀! 대박! 우와, 진짜? 우와. 걸스데이 해리 피부 나이 12살 아, 뭐야 막혔다 임마 와 이게 대박이네 뭐야, 장동건 뭐야. 내 아들 친자식 아니야 진짜 오. 대박 대박 친자식이 아니라 하늘이 준 천사? 뭐야 낚이지 마 좀 왜 이래 오늘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이거 그치. 우리 쓸까요? 우리가 낚일 정도면 괜찮은 거지 네. 야 우리가 똑같이 쓰자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야야야야야야 기자가 기자한테 그냥 기자한테 낚여? 자기들 하는 짓이다 정말 아 야 나 오늘 또 국장님한테 또 깨졌다 우리도 메인 기사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뭐 네. 뿜배라도 한번 해보던가 아 야 뭐 핫한 사람 없어? 요즘에 EXID 한이 핫하던데요 한이? 예. 오. 한이 어때? 한이면 최고죠 아 뭘 해도 핫하죠 그냥 이슈 아 이슈야? 아, 네. 대박이지 근데 왜 가만히 앉아있어? 예? 가서 기석가리 가져와 빨리 아유, 아유 정말 답답하네 너 왜 안 나가? 저는 기사거리 있어요 있어? 예 뭔데? 요즘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이슈 아니었습니까? 이슈 이슈 한이 욕설 파면 어떻습니까? 한이가 욕설을 해? 예. 뭐라 그랬는데? 한이 나엘이 나쁜 기집애 나가 예. 나가 나가 그 한이가 그 한이가 달려라 한이지 아유 답답해 정말 아 나 미치겠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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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왜 한이 열애 한이 열애 한이 열애 오 이거 괜찮은데? 예. 한이 보통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방송에서 본인들만 아는 제스처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아, 둘만의 사인? 네 그런 거 뭐 있어? 그거 잡아왔습니다 한이 둘만의 제스처로 최시영과 열애 암시 야 이거 똑같아 끝났어 똑같아 끝났어 대가 용으로 가면 되겠어 끝났어 정의기자 정의기자 야 그 하찮은 기사거리 들고 나와 나와 어? 팀장님 특종 잡았습니다 특종? 대형 특종 완전 대박 특종 뭔데 뭔데 한이 열애설 얘가 했잖아 지금 했잖아. 얘가 했잖아 아이 팀장님 이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래? 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더욱더 자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거 그치. 자극적이긴 한데 한이가 뭐 그런 게 있어? 한이 서른도와 열애 대박이다 에이, 대박 야 서른도랑 한이랑 사귄다 그러면 그거 누가 믿겠니? 에이, 한이랑 서른도가 같은 노랫말로 사랑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엮으면 되죠 그런 게 있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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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상하이 상하이 위 아래 상하이 위 아래 상하이 됐다 야 요걸로 가면 되겠다 예, 예, 예. 아, 좋았어 요대로 쓰겠습니다 요대로 쓰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았어 근데 아, 둘이 진짜 연인 사이라면 어 연인끼리만 하는 뭐 그런 거 없나 있죠 있어 있죠. 있어 네 한이 서른도 깨톡 프로필 사진이 똑같더라고요 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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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야 끝났어 확실히 못 받게 네. 한이 소속사에 전화 연결 바로 전화 연결 됐어 여보세요? 예 거기 한이 소속사죠? 한이랑 서른도 씨랑 사귀는 거 맞죠?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한이 소속사 당혹스러움 감추지 못해 됐다 야 요대로 쓰면 되겠다 이 기사 나가잖아 네. 이건 한이도 믿는다 믿죠 한이도 믿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대박 대박 한이 대기업 CEO 스폰서이대요 뭐 진짜야 대기업 CEO 한이를 위한 과자 한이 바타칩을 만들어가 나가 나가 야, 한이 바타칩 먹으면서 한이랑 달리고 와 구하기 어려워 아 답답해 죽겠네 됐어 야 서른도랑 한이 여기까지 좋아 깨톡 네. 프로필 사진 똑같고 네. 소속사 당황했어 네. 요대로 가면 근데 아, 여기서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만 하나 딱 쳐주면 요거 바로 메인감이거든 아 반전 아, 이거 어떻습니까? 어떤 거? 거기에 이민호 수지기사 역죠 야 대박 에이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왜 역네? 여기 조금만 바꾸면 사각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민호, 보아, 한이, 수지와 교제 사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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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번에는 네. 이민호 소속사에 전화 연결해 전화, 빨리 전화, 전화, 전화. 바로 전화 빨리, 빨리, 빨리. 네 거기 이민호 소속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민호 소속사 인정! 인정! 됐어! 인정! 인정! 야, 인정! 됐어! 인정! 인정! 끝났어! 요거 바로 1위감이야 네. 내가 지사잖아 나 안 떨어질 거야 나 안 떨어져 아, 그래서 타이틀 나왔어 네네. 바로 받아줘 어? 네네네 충격 충격 한이의 문어발식 사랑 오. 이민호 최시원 서른도 과연 그 승자는? 오. 아 서른도 서른도 한 표 서른도 한 표 근데 팀장님 근데 이렇게 쓰면 한이 소속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야 끝에 한 줄 넣어주면 되잖아 네. 한편 한이는 신곡 아예로 왕성이 활동 중이다 됐다 오수씨가 바로 이거 됐어 팀장님 한이 소속사에 자꾸 전화 오는데요? 받지 말고 하루만 잠수타 오케이 됐어 잠수타
이렇게 사무실이 심심하냐? 조용하고 아,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섭섭섭섭. 네. 이거 보셨어요 이거? 뭐? 포미니 현아 야외 촬영 중 노출.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포미니 현아 야외 촬영 중 자외선 노출. 어? 뭐야? 어 기대 있잖아 설레이게. 낚이지 마.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왜? 김태희 LA 공항에서 실종? 오? 진짜? 오 진짜? 뭐야? 김태희 LA 공항에서 하이 실종. 아이 패션 아니야 패션? 아우 왜 이렇게 낚였어 오늘? 아 잘 쓰니까 낚이죠. 야 남의 기사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100개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또 낚였지 또 낚였지 또 낚였지. 아이고 잘들 하는 짓이다 정말. 어? 우리 기사도 포탈 메인에 탁 한번 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아 요즘 뭐 핫한 사람 없나? 어? 박진영 컴백했던데 박진영 어때? 어 핫하죠. 찬성. 네. 다 찬성이야? 찬성. 난 반대야. 네? 니들 이렇게 가만히 죽치고 앉아 있는 거 반대야. 빨리 기사거리 한번 해. 빨리 기어 빨리. 네. 아유. 너는 왜 안 나가? 아 저는 기사거리 있어요. 있어? 그럼요. 근데... JYP 실제 나이 속였대요. 1950년생. 정말이야? 정말 JYP 조용필 1950년 3월 21일생. 나가. 그 JYP야 그 JYP야. 아, 네가 50년생 같아. 특종 있습니다. 특종 있어. 내가 잡았어. 자 JYP 신인 걸그룹과 밤샘 연습 강행. 야 이거 기사가 너무 착하잖아. 누가 클릭하냐? 이거 제가 조금만 만지면 아주 자극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JYP 미성년자 연습생과 밤새도록 점점점. 아 이거 자극적이다. 나도 클릭할 뻔했어. 나와 전 기자 하찮은 기사거리 나와. 대박입니다. 팀장님 완전 대투도봐. 대박 건데. 네. JYP 박진영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와 초상권 소송 중. 어? 그런 게 있었어? 네. 아 박진영 초상권을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냥 썼더라고요. 어떻게? 헐크 대박. 야 똑같아. 깜짝 놀랐어. 얘가 박진영이죠. 오 헷갈. 오 좋았어. 대박이죠. 초상권 소송 영화 좋다고. 아 근데 요것만 단독으로 가긴 사실 좀 약하단 말이야. 뭐 좀 센 거 없어? 있죠. 에? 흔하면서도 늘 센 거. 어. 박진영 표절. 박진영이 표절을 해? 네, 박진영이 작곡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한 곡이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랑 완전 똑같이 베꼈더라고요. 응? 어떻게? 가지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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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KBS KBS 야 똑같네. 요건 빼도 막도 못한다. 근데 여기다가 이 JYP 소속사까지 사이즈 좀 키워주면 임팩트 딱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더 없을까? 그런 거 있죠. 있어? 네, JYP에서 완전 초비밀리에 비공개 프로젝트로 거물급 가수 영입한대요. 오? 거물급 가수 누구? 그 가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알 수 있도록 비밀 코드로 이렇게 암시해놨더라니까요. 뭐야 얘네 원래 있는 가수들 아니야? 아우 팀장님 비밀 코드라고 했잖아요. 앞 글자만 딱 보면 EMJ. EMJ가 누구야? 이미자 영입. 끝났습니다. 이미자는 왜 영입하니 JYP에서? 저도 팀장님처럼 의심했어요. 이미자를 왜 영입하나. 그런데 제가 박진영하고 이미자 이름풀이 궁합을 딱 봤더니 어. 71% 끝. 어. 야 이거 어떻게 궁합이야? 이거 어떻게 과학적이야.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좋았어. 네. 이미자 영입에 어. 초상권 소송 표절 시비까지 요거 메인에 딱. 아 근데 아... 여기다가 박진영의 비밀스러운 사생활까지 딱 폭로를 해주면 요거 메인인데 뭐 좀 없을까? 아... 그럼 박진영 노출증으로 엮으시죠. 노출증은 어떻게? 제가 바로 박진영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왜, 박진영 씨 노출증 있으시죠? 네? 에이 벗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출증 있으시죠? 무슨 소리예요? 에이 노출증 있는 거 맞잖아요. 야! 야? 박진영 야한 남자. 야한 남자. 야한 남자. 저 걸로 가 봐. 팀장 하나 건졌어. 박진영 여태까지 음반 사업으로 돈 번 게 아니라 과자 사업으로 돈 벌었대요. 진짜? 박진영 과자. 어? 이게 왜 박진영 과자야? 공기반 과자반. 박진영 과자. 공기반 과자반. 나가. 네 머릿속은 뇌반 공기반이야 뭐야? 공기반 안 나가. 아유, 됐어. 자. 키워드 모아놨습니다. 특종. 야한 남자. 야한 남자. 박진영의 그녀는? 이미자! 오오오. 이미자! 마지막엔! 으흐! 좋다, 자극적이다. 네. 이걸 넣으자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박진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끝에 한 줄 넣어주면 되잖아. 한편 박진영은 어머님이 누군이란 신곡으로 인기머리 중이다. 나 성공했어. 됐어. 올려. 대박, 올라가시죠. 메인 올라옵니다, 메인 올라와. 박진영한테 전화 왔는데요? 야, 뭘 걱정해? 요거 하나씩 받아. 요거 받아. 네.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뭡니까? 잠수타!